Times. 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레치 시리즈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무덥네요. 네, 아주 이제 정말 여름이라는 그 실감이 날 정도로 요새 아주 더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뭐 더운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그 옛날처럼 네. 덥다고 그 찬물을 먹잖아요. 벌컥벌컥.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찬물을 찾게 되는데 최대한 이를 악물고 미적지근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던데 그건. 아, 근데 지나칠 수 없어요. 야, 얼음으로 세수하고 싶어요. 막. 아, 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여름철에 건강관리 비법으로 찬물을 먹지 않는다. 찬물 네, 미지근한 물을 드신다. 하긴 저도 요새는 웬만하면 그냥 이것도 뭐 건강관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꽤 낮에 안 돌아다닙니다. 낮에 안 나돌아다녀요. 버즈비 나오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해가 진 이후에 예, 그렇죠. 네, 매우 야행성으로 예, 뭐 운동을 하실 때라도 좀 새벽녘을 이용하시든지 네, 야간에 그 하시든지 뛰러 나갈 때 이제 항상 해지고 상황으로. 바로 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새벽에 갑니다. 저는 보통 뛸 때 2시, 예. 3시 막 이때 뛰러 제일 가니까 좋아요. 제일 좋아요. 사람도 예. 없고 여러분들 뭐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더위를 잘 피해 가느냐 딱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위를 듭니다.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맞대항을 안 하시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는 거의 두문불출 스타일로 네, 여름을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레치 네? G5220 네, 일렉트로매틱 제트 BT 싱글 컷 V 스탑테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약간 삼계탕색이죠? 네, 삼계탕색. 그리고 예. 이것이 이제 또 V스 예. 빅토리. 야, 네, 승리의 V. 승리의 네, V. 삼계탕색. 네. 승리의 삼계탕 기타.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인데요. 사실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을 주력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은 100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300에서 400만 원대. 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은 100만 원 언더로 내려가 있는 가격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스쿼드로 돌려봤었던 그레치 기타는 트라이5 할로우 바디 싱글 코일 쿼드웨이 들어가 있었던 모델이었는데 G5410T였죠. 이게 트라이5가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955년, 56년, 57년 아, 이 세 개의 50년대를 얘기하는 트라이5. 쉐보레의 그 올드카들의 디자인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 당시에 그 디자인을 컨셉트로 해서 네. 만들어진 기타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레치 기타 중에 스쿼드를 돌려본 모델이었는데요. 73점이 나왔고요. 오, 괜찮네요. 사운드 점수는 24, 26, 이 정도 20점대 중반을 받고 디자인 점수가 18, 19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70점을 넘을 수 있을까? 간 넘거나 막 한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디자인이 좀 하드 캐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썼던 그레치 5410T는 스쿼드가 73점이었고요. 오늘도 이 그레치의 어쨌든 특징은 디자인 점수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늘 예쁜 기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오늘은 점수 얼마나 나올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75,000원의 가격이 할인 적용하면 차이나 모델은 100만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86만원.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6에 위쪽에 아치까지 세면 50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3mm로 아 이거 9프렛이에요. 저기가 12프렛에서 재면은 도브테일 때문에 12프렛부터 도브테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9에서 쟀습니다. 73 나옵니다. 네, 탑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이 들어가 있고요. 바디는 이 듀오젯 쉐입인데 체인버드 마호가니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벼워요. 네, 근데 3.51이면 사실 뭐 엄청 가벼운 건 아니지만 네, 체인버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호가니 보기보다 가볍습니다. 네, 마호가니 신 유쉐입 내기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이캐스트헤드 머신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신세틱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 42.86mm 블랙 월넛 지판. 네, 월넛이 사용이 되어 있군요.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5mm, 24.6인치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이게 블랙탑 브로드트론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브로드트론 픽업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네. 컨트롤은
투볼륨,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입니다. 네, 마스터 3way 볼륨. 픽업 셀렉터, 네. 그리고 앵커드 어저스터 매틱, 그레치 V 스탑 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 그레치에서 이제 표로 작성해놓은 되게 재미있는 이 픽업 분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픽업이 힘이 있고 또 데피니션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데피니션이 이렇게 소리 어떤 선명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싱글 코일 픽업 같은 경우에 그 그레치에서 많이 쓰이는 게 다이나소닉이 많이 쓰이죠. 다이나소닉. DS. 이게 보면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같은 경우에 이 물론 이제 그레치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타사의 픽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점수를 이렇게 짜게 준 건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픽업이 파워가 4, 데피니션이 9. 오. 그리고 P90이 파워가 7. 데피니션이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아소닉은 파워가 6, 데피니션이 10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정값을 생각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타사 픽업들을 기본 픽업들 한 1씩 올리고 그레치 한 1씩 낮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험버커에는 필터 트론, 풀 트론, 브로드 트론이 있는데 네, 일반적인 PAF 스타일의 픽업이 파워 9.5, 데피니션 5 그 그렇죠. 픽업을 네. 데피니션을 굉장히 낮게 지금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필터 트론, 풀 트론, 브로드 트론으로 갈수록 파워가 올라갑니다. 파워는 7, 8, 9, 데피니션은 9, 8, 7.5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브로드 트론이니까 요거는 10에... 이제 네, 9.5에 7.5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파워는 일반적인 그 PAF 험버커만큼 나오는데 데피니션이 그거보다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제 듣게 되는 필터 트론 같은 경우에는 파워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나 근데... 데피니션이 굉장히 좋은 선명도가 아주 높은 소리를 내준다. 네, 사운드 체크 가겠습니다. 네, 프론트 픽업이고요. 네. 확실히 브로드 트론이 힘은 좋네요. 네, 파워가 조금 있어요. 솔리드 바디라 좀 땡땡하군요. 네네네. 섞으면 하이프렛 치기가 편하네요. 이게 네. 싱글 커터이가 돼 있어. 픽업의 그런 파워가 좋은 건지 솔리드에서 그런 건지 조금 좀 튀겨 나오는 맛은 있어요. 아, 이거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죠, 그 약간 빈 소리. 네. 그렇군요. 필터 트론보다 힘은 좋고 데피니션은 떨어진다. 네, 네. 약간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듀얼리스트고요. 좀 그러네. 자, 레드라이고요. 어떤 해상도나 선명도 측면에서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들었었던 필터 트론 픽업들이 좀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샬 게인.
더 좀 심플하고 화끈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그레치로 따지면 약간의 범용성이 있네요. 약간 좀 너무 락킹한 걸 잘 타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펙트 빨도 좀 좋고. 잘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그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나 이제 재팬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떤 사운드 뭐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집니다만 좀 더 직관적인 느낌으로 그렇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그 어떤 좀 단순하고 네, 화끈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트론의 픽업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V 스탑테일 모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빅스비 추가된 모델인데요. G5230T 모델 96만원. 픽업도 똑같나요? 픽업이 달라요. 픽업이 다르군요. 네, 필터트론입니다. 그래서 아, 확실하게 그 필터트론. 이제 네,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하는 것 중에 이것만 브로드트론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딱 보면은 이제 필터트론과 브로드트론의 네, 그런 픽업 성향차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FT 싱글 네, 5230T 모델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5232T 모델. 네, 이거는 더블 젯 FT 맨. 이게 여기 있는 FT가 이제 필터트론이고요. 필터트론, 오늘 하는 BT가 이제 브로드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풀트론이라는 그 중간 영역에 있는 픽업도 아,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나오면 픽업 소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트래블 트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래블 트론이요? 네, 트래블이 조금 많아서. 아, 트래블 트론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히 그레치의 그 기존의 그레치 농도로 따지면 이게 좀 더 적은데 네. 옛날에 그 우리 막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출시되는 것들 봤을 때 100% 오렌지 주스보다 50% 오렌지 주스가 더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액상과당 같은 거 때려놓고 예. 가격이 더 싼데 더 맛이 맛있어. 더 직관적으로 빡 오는 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예. 그 설탕물 섞인 그 맛이 예. 있어서 저는 더 맛있는 50% 주스 이렇게 더 맛있는 50%. 자, 또 이번엔 솔리드 그레치로 스쿼드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사운드 22점, 가성비 17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7점 해서 총점 72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3점, 가성비 17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6점 해서 결국엔 똑같네요. 72점.
평균 72점입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디자인이 하나 높았고요. 저는 선생님보다 사운드가 하나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같은 점수. 지난번에도 이게 디자인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고 더 73, 74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지난번에 약간 사운드에서 지난번에 좀 못 미쳤던 부분을 가성비에서 좀 벌충을 예, 했고요. 가성비요.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72점이요. 자, 이렇게 그레치 기타는 어쨌든 지금 요 가격대에서는 가성비 때문에 아마 70점은 웃돌지 않을까 계속 네, 그런 계속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96만 원짜리 G5230T FT입니다. 필터 트론 싱글 컷 위드 빅스비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레치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